어쨌든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보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금리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건 아까 임대차 3법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정책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뭐 어떤 정책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택 공급을 너무 눌렀죠, 뭐.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조합이 부동산 시장의 양대 악재가 최대 악재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불을 지피고 기름을 끼얹은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전혀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하시고 나온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분양되는 집값을 낮춰주겠다. 좋은 의도죠. 저는 좋은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의도가 어떤 파국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집을 덜 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닌 것 왜냐하면 아니 같은데. 특히 최근에 그 건설사들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 투자 주식 투자하시니까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좋아질라 그러는 것 자체가 공급 자체가 일단 집을 못 지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집을 못 지게 됐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저는 더 문제가 청약 가점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뭐 이렇게 추첨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이하 평형에 대해서는 다 100%,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는 100% 전부 다 청약 가점제를 하게 되니까 50, 60이 넘어야 가점에서 그 혜택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집은 적게 짓게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아파트 최근에 강동 지역에 있는 그뭐 대형 아파트 단지의 청약 문제들 이런 것들 이야기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집값은 엄청나게 눌러놓은 상황에서 가점의 혜택 60점이 만점 넘는 사람들만 되는 상황에서 30, 40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10년을 기다려도 절대 분양 못 받고 그리고 또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반포이던 뭐 아파트처럼 한번 청약되는 순간 10억 이상의 차액이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상해진 거죠.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들어왔다는 예, 거죠. 총무피사라고 하죠.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자. 이런 이야기들이 돌 정도로 시장 전체에 걸쳐서 임대차 3법은 제가 봐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고 불균형이 심해져 있는 걸더 심화시킨 정책이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그두 가지 정책 청약 가점제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지으면 돈을 벌수 있게 해줘야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또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익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신규 분양하게 되는 그 모든 이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가점자에게 돌아가지. 그전에 집 물론 새 집을 받으니까 이익은 되겠지만 물론 이제 뭐 그렇죠. 살던 사람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신에 분담금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담금들을 적용할 수 있고 능력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또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단지들은 뭐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예, 그런 그 거네요. 경계선에 있는 단지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가격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싶었는데 분양가를 상한제를 딱 둬버리면 아무래도 자기 분담금 올라가게 되고 아유 이거 뭐 지금 굳이 할 필요 있나 미루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우리 대표님 저랑 이렇게 이제 서울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는 데가 반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거나 반포나 방배동 이게 이런 뭐데그 있죠.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오래된 또 지역들이고 사실 뭐 반포 그렇죠. 일단지야 뭐 엄청 오래된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연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아무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단지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없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신도시밖에 없는데 뭐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저는 뭐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봤던 데가 창릉 신도시인데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이 15%인가 20%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그 디자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부선이든 여러 가지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의 중심은 대부분 임대로 알고 있고요. 외곽을
일반 분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분양을 외곽에 그 전철역 외곽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차를 몰고 전철역에 와서 환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외곽에 교통 좋은 곳에 신속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다 집을 많이 공급해 줄게요. 이러고서 만들었는데 정작 역 근처 뭐 여기 생기는 것도 10년 안에 생길지 솔직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개통된다는 전철역 근처 인근은 저밀도로 개발해서 전부 임대주택이고 외곽으로 가봐야 거기서 차를 몰고 전철역에 가서 환승 주차를 하고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한다. 아니 그럴 바에 거기 왜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 사는 분들의 녹지를 많이 해준다든가 또는 저밀도로 해서 도시가 쾌적해진다든가 좋죠.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의 9.13 조치를 통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택 공급 많이 해주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주택 공급에서 보면 대부분이 특공이거나 임대주택이거나 그런 형태들이고 일반 분양은 거의 없다면 아무리 뭐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아직도 정부에서 이제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시죠. 그것도 수년 내에 네. 해결되겠는가? 네.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재건축 단지들 어쩔 수 없이 착공 들어왔던 단지들에서 입주 물량이 23년 하반기부터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3기 신도시 물량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타워 크레인이 지금 지어져야 2년 뒤 입주잖아요. 근데 2023년 하반기에 조금 입주 있는 것 말고는 그 뒤 다시 입주 절벽이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값이 여기까지 올라온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신규 공급이 줄어든 것도 뭐 명백하게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죠. 임대 사업자가 한 150만 채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주택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0만 채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그럼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금을. 지금 아무도 못 팔죠. 그죠?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요. 네. 네 뭐, 사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정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 잘 꽂고 싶어서 이 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해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은 잘 거치겠죠, 부동산 때문에. 그러다가 네. 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취득세까지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야, 부동산 관련 세금이야 잘 걸칠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 자체에서의 그 공급 물량, 매매 물량 자체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도 많고 수요 물량도 많으면 가격이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저처럼 이렇게 네. 가는데 갑자기 그 어떤 단지들 보면 가격이 몇십억 뛰었다 이런 단지가 나오는 게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시장에 있고 우리 저 홍 대표님도 시장에 있지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가격을 결정해서는 왜곡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라 하는 거를 믿는 게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그 자유시장 경제체가 깨진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은. 네. 저는 뭐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가격을 어느 정도 이상 받는 건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먼저 있고. 그게 정의가, 결과가 정의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규제들 보면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5억 이상은 부동산 담보대출 안 된다. 아니, 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전세값도 안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고 시장을 개입을 많이 해서 결국은 가격은 집값은 많이 올라가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언해피하잖아요. 국민들은 다 불행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한 뭐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집 한 채 파는 거는 양도세를 한번 깎아주자. 이런 방향세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뭐. 그러면 확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뭐 몇 년 전부터 했죠, 저도.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투기꾼의 배를 불려줄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 굉장히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느끼는 네. 답답함이 뭐냐면 저는 전세에 대한 대출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전세 대출이 이게 우리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전세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게 하나는 자기 재산이 있고 한 분은 임대를 살고 계시고 또 한쪽은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 이 속은 돈이 많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의 정책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안 나오는데 아까 15억 상한 이런 게 있는데 전세는 정부가 보증을 해줘. 그러니까 신용도도 높고 자산도 많은 사람은 대출이 안 나가지만 거꾸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들은 어마어마하게 저기 그림이 잘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정부가 무제한 그러니까 한도는 이제 곧 다 차버렸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 레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고요. 또 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에 대한 대출들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 기간도 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정부가 복지 정책과 주거 정책들이 혼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전세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하고서 전세를 해주는 거는 복지 정책이죠. 근데 그게 부동산 정책에서 놓고 보면 갭을 좁히고 갭 투자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